패션을 관두셨냐, 뭐 안 좋은 게 있었냐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엄청 많았어요. 바빠서 친구를 잘 못 봤었는데 친한 언니를 만나러 다운타운으로 내려갑니다. 날씨가 계속 우박 떨어지고 되게 안 좋았었는데 갑자기 또 영상 10도까지 올라가가지고 그냥 가볍게 이렇게 입고 나갈 거예요. 얘랑. 그러면 다녀오겠습니다. 뭐야? 뭐 어떤 걸 좋아해? 나 이거 모스카토 할 거고. 화이트 와인? 아니면 오렌지 와인 먹어봐. 하나 시켜서 같이 나눠 먹고. 비프 타르타르랑? 진짜 뭔가 신기했던 게 언니가 여기서 보자고 해서 되게 신기했어. 오케이. 나 파리 가. 나 가는데. 언제? 어? 언제? 나 6월. 나 6월. 6월 언제? 누구랑? 어떻게 이렇게 되냐? Yeah, everything is good. Actually, can you get the wine menu, please? 나 오늘 처음 딱 너 와서 느낀 거 하나 말해줘. 너 영어 완전 는 거 같아. 나? 너의 컨피던스가 늘었어. 아 근데 나 이상한 게 늘 일이 없다. 왜냐면 나 회사를 안 다니잖아. 아 근데 딜런이랑 나 1주년이었잖아. 4월? 어 4월! 지난주! 나 얘랑 1주년이었거든? 언제? 4월 16일. 나 4월 16일. 아니 진짜로? 아 근데 너무 신기해. 진짜 나 약간 우리 11월이잖아. 진짜 신기하다 우리 애들. 어. It's one kilometer away. Okay. New York and yeah. Chicago. Oh. And hi. How's it going? How are you? 지금은 아침 7시고요. 일요일인데 제가 AI 툴로 디지털 아트 만드는 강의를 하나 수강을 해가지고 지금 빨리 그거 들으려고 해요. 지금 잠이 좀 덜 깼는데. 궁금했어요. AI 아트. 목소리 켜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오전에 시작했었던 AI 툴로 아트 작업하는 거 수업을 듣고 왔고 전반적으로 되게 재밌었어요. 되게 내용 자체도 신선했고 그리고 좀 저랑은 별개의 세상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AI를 통해서 아트를 만들고 뭐 NFT라든지 있잖아요. 그런 새로운 용어들이 나오면 이거 모더레이터 분이랑 잠깐 대화를 했는데 어디까지 얘기했지?
되게 되게 신선하고 재밌어요. 계속 이거를 해볼 의향이 있어서 지금 베이직 플랜까지 결제를 해버렸는데 한 달에 10불 정도거든요. 그 정도 투자를 해서 재밌는 장난감이 하나 생겼다고 하면은 충분히 해볼 만한 것 같고 이걸 통해서 뭐 수익 창출까진 바라진 않아도 저도 이제 혼자서 일을 하는 입장이니까 AI의 도움을 받아서 영상을 편집할 때나 아니면은 그 외에 기타 취미 생활을 할 때 좀 더 재밌게 진행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베이직 플랜으로 바로 결제를 해서 첫 번째 작업을 해봤는데 제일 첫 번째로 제가 전달했던 프롬프트는 이런 이미지가 뜨는데 이 이미지에서 제가 좀 아쉬웠던 거는 이 한복이라는 키워드를 자꾸 치파오나 기모노로 결과값을 내요. 만약에 제가 입히고 싶은 그런 분명한 옷 스타일이 존재한다면 그거를 직접 스케치를 해서 요 옷을 입혀라 이렇게 올릴 수도 있으려나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문자가 아닌 이미지를 전달해주고 그 이미지를 채택해서 제가 문자로 전달한 스타일의 아트에 접목을 시키는 거 이것까지 가능한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는데 여튼 이게 엄청 흥미가 가는 분야여가지고 엄청 재밌네요 여튼간. 사실 공부하고 사이드 프로젝트 하고 유튜브 하기만 해도 지금 살찌 좀 바쁘거든요. 근데 자꾸 뭐가 느네요. 근데 여튼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건 오프 더 레코드지만 왜 패션을 관두셨냐, 뭐가 안 좋은 게 있었냐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엄청 많았어요. 저는 좀 이런 테크 쪽에 관심이 많아요. 이런 기술들이 발전해 가는 거를 제가 공부하고 싶고 알아가고 싶고 공부하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인볼브하고 싶고 발전해 나가는 이런 테크놀로지를 대입해서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런 환경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러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제가 지금 배우는 코딩이라든지 아니면은 AI로 이런 아트를 만들어내는 거라든지 이게 전혀 바이어 잡이랑 접목이 될 수 없는 분야잖아요. 물론 여태까지 열심히 일해봤지만 그거는 단지 내가 내 한계에 못 이겨서 일을 관두는 건지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나 선택적으로 더 나은 방향성으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퀴럴인가 아닌가 이것 때문에 제가 열심히 일을 해왔었던 거지 그러니까 스스로 인정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네 저는 앞으로 좀 요런 쪽으로 더 많이 공부하고 크리에이터로서도 아트도 만들어보고 뭐 요런 걸 많이 해볼 것 같아요. 지금 이제 11시가 다 돼가니까 얼른 아침을 좀 후다닥 먹고 다음 스케줄을 준비하러 갈게요. 이번에 선크림을 제가 원래 쓰던 라로슈포제에서 셀퓨전씨로 바꿨어요. 친구가 워낙 셀퓨전씨를 추천해줘가지고 엄청 가볍다고 막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셀퓨전씨를 주문을 해봤어요. 친구 추천받아서 구매를 한 거긴 한데 마음에 들어요. 엄청 가벼워요. 백탁도 거의 없고 뭐 이렇게 하면은 오늘 이제 운동 갈 준비는 끝났습니다. 보통은 딜런이랑 같이 운동할 때 집에서 사이드 플랭크랑 플랭크 해주고 2km 조깅 뛰어서 짐까지 가고 짐에서 15분 동안 사이클 유산소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웨이트를 하는데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 웨이트를 하러 가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어색함? 가기 전에 영양제들을 챙겨 먹고 갈 거예요. 비타민 C 두 개랑 오메가 3랑 그리고 이거 비타민 D. I wanna spend the night at hers and bring her one of my t-shirts so it smells like her perfume. Now I really get what the love songs are talking about. And I just wanna tell her how I feel, scream it out loud. Have you ever been in love? Have you ever lost your head? Have you felt like you were out of breath when you saw her in that dress? When your heart is beating fast and you're sweating and you can't stop looking at her smile, then you better love. 이제 요리를 하러 왔고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들어가기 싫은데 그래도 운동을 해야 되니까 열심히 운동을 하고 오겠습니다. 애틀리틱 센터 도착. When she thinks nobody sees And when she's gonna miss her soul I tell her baby please don't go I think you should stay with me And I really get what the love songs are talking about Oh and I just wanna tell her how I feel Scream it out loud Have you ever been in love? Have you ever lost your head? Have you felt like you were out of breath when you saw her in that dress? When your heart's beating fast and you're sweating and you can't stop looking at smile 이거 되게 예전부터 듣고 싶었던 건데 저 되게 탱고 배우고 싶거든요? 탱고를 배우고 아르헨티나로 여행을 가는 거지 좋은 거 같아 날씨가 너무 안 좋다 너무너무 미친 듯이 따뜻한 커피가 너무너무 마시고 싶어 진짜 따뜻한 커피 한잔 하면서 책 읽고 카페에서 가만히 앉아서 쉬고 싶다 어쨌든 저는 지금 또다시 UOT를 가로 질러서 제가 자주 가는 카페에 가서 커피 한잔 하고 책 좀 읽고 그럴 겁니다 나 근데 UOT 학생도 아닌데 UOT 엄청나게 오네 제가 이스터 때 딜런 가족 내에 가서 포르투기 타르트를 먹었었거든요 다른 푸드를 너무 많이 먹어서 이거를 많이 먹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메트로에서 찾았어요 운동 끝나고 나면 리워드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리워드는 에그 타르트가 되겠습니다 짜잔 열심히 운동했으니까 포르투기 타르트랑 라떼를 마시면서 영상 편집을 해볼게요. 제가 이거가 왜 너무 좋았냐면은 제가 커스터드 크림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잘 안 잘린다. 되게 못나게 잘리긴 했는데 이 커스터드 크림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제가 커스터드 크림 완전 좋아하거든요 장 보고 있는데 딜런한테 I found this 이렇게 막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이거는 신의 계시야 이러고서 이렇게 사온 거죠 늦은 모닝커피랑 그리고 어제 샀던 포르투기 타르트 먹을 거예요 진짜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포르투기 타르트를 다 먹었어요 그럴 수 있지 열심히 운동하고 나면은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지금 마지막 타르트를 먹을 겁니다 오늘은 친구네 집에서 같이 영상 편집할 건데 지금 오후 2시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날씨가 엄청 깜깜합니다. 그래서 오늘 친구랑 같이 영상 편집하고 친구랑 술 한잔하고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은 비도 오고 날씨도 별로여서 그냥 캐주얼하게 입었어요. 하여튼 이런 느낌으로 입고 다녀올게요. 뭘 딱 이거 하나 그리고 이게
언니 진짜 모자이크 좀 다운받아라. 아 진짜 언니 아까 방금 이거 리사이징 하는데 손수 이렇게 드랙 해가지고 이렇게 다 올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들 다 하나하나 그 언니가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하면 돼. 아 커스터마이징 하는 게 일이겠구나. 그걸 해준다. 아 너가? 예 네, 해줄게요. 아... 여기 한 번만 봐주세요. 귀여운 제스민의 데뷔탕. 너 이제 나랑 결혼해야 돼. 뽀뽀했으니까. 봐. 나를 봐. 뭐야? Wait. 오케이. 유튜브 하는 사람들의 모습. 나는 안 줘? 이건 거지. 나는 안 주냐고 인간아. 제스민 미안해. 이건 내 거래. 맛있는 걸 줬다. 뭐 하세요? Get ready랄까? 뭘 ready 하는데? 이것만 바르는 거 아니야? 어. 아이고 예뻐. Jasmine, look at this. 내가 마치 채널 주인인 마냥. 뭐라고 하지? 다들 안녕하신가요? 우리는 이제 우버를 불렀어요. 다들 이렇게 하는 건가? 하나, 둘, 셋. 안녕.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렇게 얘기했잖아. 어. 근데 회사 진짜 카메라 그렇게 들고 다니기 정말 힘들겠다. 먹어볼까? 네, 맛있어요.